귀엽게. 오늘 제가 분재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왔는데요. 제가 식물에 관심은 있는데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저 나름 따라하는 건 잘하는데. 형태를 다듬거나 죽은 가지를 먼저 잘라주세요. 그래서 아. 근데 하다가 잘못 잘못 자르면요? 잘라도 괜찮아요. 최대한 바짝 깎는 게 좋은가요? 네. 분재는 보통 매일매일 물 줘야 되나요? 대체로 하루 이틀에 한번 정도 주게 돼요. 환경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요즘 이렇게 반려식물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네, 식물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름도 지어줘야겠다. 그런 게 재미인 것 같아요. 근데 초록이 늘어나니까 좀 기분 좋은 것 그쵸. 준비된 망치로 탕탕탕탕탕탕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렇게 그냥 흙, 여기를요? 네. 다 골고루. 네, 골고루 한번 두드려 보세요. 생각보다 과감해야 되는 게 많구나. 맞아요. 이거는 우아하다기보다는 네.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심장 떨려. 생각보다 역동적이어가지고 좀 재밌어요. 이제 다시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잘라줘서 심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 강아지가 왔어요. 어머. 여기 사는 아이니? 어머, 어쩌라고? 뭐지? 아니, 너무 웃기다. 아니, 그럼 구경하고 가네? 아니, 야, 너또 들어왔어? 어머, 이게 뭐야? 괜찮아. 아, 너무 웃기다. 깜짝 손님이었어요. 저희 다시 네, 해볼까요? 다시 이제 저희들. 저좀 과감해졌어요. 네, 많이 다 잘라내는 거 아니겠죠? 이러다가? 저희 엄마는 특징이 큰 거. 화분은 이만하고 나무는 이만한 그런 거를 많이 키우셔서 커야 속이 시원하시대요. 보면, 이게. 짜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뭐가 제일 어울릴지 같이 봐보시죠. 이것도 귀여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다 해보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짜잔. 가까이 계셨어요.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마사토라고 하는 건데, 네. 조금 퍼부셔서 조금 여기 버섯. 위에 소금을 치듯이 살살살. 살살살 뿌려주세요. 그러면.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맞아요. 저희 거의 집사들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예요. 고양이 화장실 잘 청소해 주세요. 90% 완성이 됐어요. 잎에다가 이제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잘 키울게요.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엄청 귀엽게 잘 됐어요. 제가 11월 26일 날에 팬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용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회의가 많이 필요해서 오늘은 세 번째 회의죠, 우리? 여기 보시면 이런 포스터 시안부터 약간 원하는 이미지? 굉장히 멋있게 발전시켜 주셨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컨셉이 홈파티여가지고 많은 이미지들을 모아주셨고요.
뭐 메이크업이랑 헤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은 화실에서 지금 거의 안 했잖아요. 뷰러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면 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오, 이렇게 생겼어요? 대박. 아니, 티저가 완. 근데 완전 스튜디오 대박. 예쁘지? 크로바키 스튜디오. 나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카메라 뒤에서 얘기해줄 거죠? 아, 뭐 얘기해줄 거지? 나한테 말 걸어줘야 돼요. 나 진짜 너무 외로워서 울면 어떡해요? 아, 나 모델로 서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합성해서? 여러분, 진짜 저희 영상팀에게 박수와 응원을. 나 거의 완전... 12시간을 쳐다버려야 돼서. 나 그날 거의 이렇게 집에 가본 거 아니야? 그니까. 나 진짜 나는 괜찮아요. 찍는, 나는 찍힐 당하면 되니까. 난 찍는 날 끝나면 그만이잖아. 이제 그 뒤에 애들은. 모르겠어. 토요일장 공개가 화요일. 얼마나 놀라실까? 예상을 하신 분이 계실. 아니, 못했어. 그쵸. 내가 아무것도 진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나 진짜 제작 발표회 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어떤 장르다라고 얘기해드리기도 했는데, 와, 진짜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라. 10부엔딩이 또. 뒤통수를. 이게 곧 공개될. 다 그린 거잖아, 다 직접. 그래서 제가 직접 그렸죠. 이거를 제가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고양이 그림, 여기 기타가 있고요. 실제 발바닥을 약간 모티브 삼아서 했습니다. 그리기 전에 검색해봤어요. 고양이 발바닥 그리는 법, 고양이 귀엽게 그리는 법. 검색해보고 그린 결과가 이건 거지. 귀엽게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냉정해, 난 나 자신에게. 자, 제가 셀프캠을 찍으러 와봤는데, 볼게요. 오케이. 원래 친구들이랑 오면 한 번씩 찍는데, 친구들이랑 하면 항상 되었습니다. 너무 코믹으로 찍게 돼서 이쁘게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가 몸 방향을 다르게 두 개 있는데 뭐 할지 고민 중이에요. 아유, 동이 핑크 하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처음으로 혼자 찍어보는 여기로 나올 거예요. 여기로. 헉!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LOV. 투명 필름이라 너무 신기해요. 투명. 이번엔 일반 필름으로 이 아이들을 같이 활용해서 10초. 먼저 이 친구들이 나오고, 둘, 하나. 하나. 노래 듣고 있는 것처럼. 귀엽다. 아, 너네 귀엽구나. 이거, 이거. 고맙구나. 사진을 출력 중입니다. 사진을 인화 중입니다. 무서운데 귀엽게 생겼어요. 어렸을 땐 이런 인형 되게 무서워했는데.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잘 보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베스트 프렌드처럼 나오지 않았나요?